음악에 맞춰 신나게 몸을 움직이는 한 사람. 잘한다. 국민 배우를 꿈꾸는 배우 강민희 씨. 제가 노래 같은 거, 댄스 같은 거 다 해요. 제가 꿈이 진짜 훌륭한 배우가 되고 싶다. 국내 첫 번째 다운증후군 배우로 이름이 알려진 그는 각종 광고, 영화 등 다양한 매체에서 활약하고 있는 데뷔 13년차 배우다. 장애를 가져서 특별히 봐준다, 뭐 장애인이니까 이게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민이에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표현할 줄 안다는 것. 그리고 최고의 미소를 가지고 있고요. 정말 끊임없는 노력을 합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과 성실함을 무기로 오늘도 국민 배우라는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는 배우 강민희 씨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자. 천사, 국민 배우를 꿈꾸다. 배우 강민희. 서울 마포구에 있는 민희 씨의 소속사 사무실. 아니 던지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놓고. 아니 받는 사람 똑바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어? 저기 아저씨. 아, 며칠인데 그만들 하세요. 아 그만들 하세요. 다가올 공연을 준비하며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소속사 배우들. 그 연습실의 한 켠에 오늘의 주인공 강민희 씨가 있다. 2005년 영화 사랑의 말순씨로 대중에게 다가선 그는 우리나라 첫 번째 다운증후군 배우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불안한 발음과 주변 스태프들과의 소통의 어려움으로 배우 생활은 힘들 것이라는 주변의 편견을 뒤로하고 연기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으로 국민 배우라는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강민희 씨. 그의 연기에 담긴 민희 씨만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 아 좀! 아 진짜 두부살! 진짜 싫어. 두부살! 두부살! 뭐 먹었다 야? 아직 안 먹었다? 너 먹었니? 오. 이거 먹어. 어, 아이씨, 아 저희 집은 두부 싫어요. 괜찮아, 그냥 주는 거니까 그냥 먹어. 잘 먹겠습니다. 야, 야, 아, 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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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셔 봐, 엄마, 엄마. 나 사립대학교 때 제가 교수님이 이제 첫 다운 주누군이 이제 연기를 해야 좋겠다는 이제도 춘천을 했어요. 네, 그 교수님의 생각은요, 제가 와 진짜 정신이 있다, 와 진짜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진짜 많이 했어요. 들어가요? 네. 아저씨, 아저씨하고 들어. 연습 틈틈이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 보고 싶어서. 바로 곁에서 자신의 연기를 지켜보는 동료들의 의견은 민희 씨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다. 민희 씨 춤 있는 거 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춤 음악 듣고 출 수 있죠? 네. 오케이. 춤 잘 추니까 민희 씨는. 갑작스러운 춤 요구에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히는 민희 씨. 하지만 음악이 나오자 바로 나오는 춤 동작이 보통이 아니다. 최고. 춤은 최고 진짜. 오, 오. 이 노래로 할게요. 저 이거 그냥 노래 괜찮아요? 네. 춤 최고 아침. 아, 예, 진짜. 가져오시고. 네. 물 좀 마시고. 아. 지금 무슨 연습하신 거세요? 아, 제가 그 꿈이 댄스 제일 좋아서요. 예. 네. 몸을 풀고 다음에 이제 댄스를 하거든요. 예. 네. 연기 연습하는 거 좋으세요? 연기는 제일 좋아하고요. 선생님 어떠세요? 평상시에?
연습 정말 열심히 해요. 예를 들면 거의 아침에 8시부터 들어와서 뭐 늦게까지 할 때는 뭐 저녁 거의 한 12시간씩 연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하고 뭐 춤도 정말 잘 춰요. 노래도 잘하고 연기 잘하고. 그러니까 연기 얘기하면 바로 이해를 해서 어쨌든 액션을 취해주니까 사실은 별로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그렇게 다른 일반인 배우들. 물론 차이가 있긴 한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뮤지컬은 어떤 뮤지컬인가요? 날개 없는 천사라는 작품인데 저희가 지금 새 작품 준비하면서 이거 몸풀기로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작품에도 춤이랑 음악이 있어서 지금 이제 그거 회복하느라고 민희 씨 오랜만에 춤도 좀 추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주 그냥 입에 다 들어가겠다. 작품에서 맡은 인물의 세세한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연기를 맞춰가는 그의 표정이 무척이나 즐거워 보인다. 연기를 한다는 것, 그것은 민희 씨에게 있어 어떠한 의미일까? 연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요. 그 대사를 안 볼 때, 대사 보고 안 볼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연기를 한다면 요즘도 열심히 능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났어요. 2005년에 이제도 그 사랑이 맞으실 때 감독님이 나한테 칭찬을 했거든요. 너무 잘한다고. 제가 감정을 연기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할 수 있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배우가 할 수 있다는 나도 진짜 훌륭한 배우가 되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운증후군으로 남들과 조금은 달랐던 아이. 우연한 기회에 찾아온 연기와의 만남을 통해 그는 배우가 되었고 작품 속 인물들을 연기하며 진짜 훌륭한 배우가 되고 싶다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같은 꿈을 꾸고 있는 동료 배우들과 대사를 맞추며 의견을 나누며 오늘도 그 노력을 멈추지 않는 민희 씨. 그는 동료들에게 어떤 배우로 자리하고 있을까? 그럼요. 아무래도 3년 동안 맞춰온 게 있고 오빠 자체가 하면서 더 맞춰주려는 것도 있어요. 굳이 계산을 해서 맞춰줘야겠다라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본능적으로 아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처음 초반에 좋았지. 처음 봤을 때요. 기분 좋아요? 귀여웠어요. 민희 오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자 배우들한테 되게 친절하게 대해줘요. 매너가 있는 남자거든요. 그래서 진짜 매너 있게 해주고 안내해주고. 제가 처음에 여기 이 회사에 왔을 때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동료로서 보시는 배우 강민이, 강민이는 어떤가요? 정말 성실한 배우인 것 같아요. 저희보다 연습을 훨씬 많이 하세요. 사실 배우들은 기본 실력도 있지만 그 실력이라는 게 쌓아지는 게 연습량에 비례하는 경우도 많은데 오빠 같은 경우는 정말 끊임없이 빼놓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꾸준히 하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정말 성실하고 훌륭한 것 같아요. 노력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 없다고 했던가. 연기를 하는 그 순간이 가장 즐거운 듯 얼굴에 웃음이 만연한 그지만 동료 배우들에게 있어 그는 끝없이 멈추지 않는 노력하는 배우 강민희다. 손에 든 컵 한 가득 커피를 담은 민희 씨. 대체 누구를 주려는 것일까?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민희 씨. 땡큐예요. 아니, 대본 들고 커피숍 가는 거 좋아한대요, 민희 씨? 네. 왜 좋아해? 왜 좋아해? 그 제가 카페숍에서 대본을
볼 때요. 그 대본 볼 때는 이렇게다가 한 장씩 풀고 배우야. 맞습니다. 젠장은 배우야. 젠장은 배우야. 제가 지금 재현 배우. 어. 재현 배우. 토프라이드. 어, 토프라이드. 아, 너무 귀여워, 우리 민 씨, 진짜. 왜 그렇게 드시는 거세요? 그, 제가 배우는 진짜 이거를 들고 와서 카페를 갔는데요. 컵다 들고다가 다리를 이렇게 놔두고 이름 먹고 나면 또 풀고 교반의 급제야 그거 하죠. 그러니까 민지 좋으세요? 민지 네. 왜 그렇게 해요? 그게 좋아? 저는 폼나게 폼나게 폼을 위해 하시는 다른 행동들이 있나요? 어쩌나?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알고 보니 미니 씨의 폼 잡기는 동료들에게 유명한 아, 모양이다. 그거 하죠. 사진, 커피 들고 사진 찍는 거. 커피. 민 형이 커피 마실 때. 민 형 커피 마실 때. 민 형 사진 찍을 때. 사진 찍을 때. 저 사진 좀 찍어. 예. 어. 얼짱했다. 얼짱했다. 아, 아, 폼 잡을 때 또 있다. 은행에 돈 뽑으러 갈 때. 어? 그래요? 네. 은행 돈 뽑을 때 차를 읽고 가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안 나가요. 딱 이렇게 딱 읽고, 그리고 딱 이렇게 해서, 어디, 형 어디 가요? 그러면은, 은행 가. 왜, 형 왜? 용돈 들어왔어. 민휘 씨의 엉뚱함은 이미 동료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용돈 찾으러 갈 때 왜 차를 읽고 가세요? 그, 우리 엄마가 돈을 맨날 보내주는데요. 하루에 목요일만 돈을 보내주는데 돈을 찾아서 애들도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딱 준비하시고 나가는 거세요? 네. 맛있는 거 사주셨어요? 우철 씨! 네. 우철 씨 좀 와봐! 그 우철아! 왔는데 그거 있잖아 사주 맛있는 거 많이 사줬네 그거 100원짜리 돈 좀 드려봐 돈 많다고 민지 형이 어느 날 우철아 형이 오늘 돈이 엄청 많아 밥 사줄게 가자 그래서 에이 형 먹으러 가요 내려갔는데 딱 먹을 거 딱 계산하는데 뭐 형이 돈이 엄청 많아 100원짜리 한 15개 어떡하나 기다려야 돼 지각하고 올게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예, 그 형 동생으로 나왔어가지고 재진이 형이고 전 진호 동생으로 나왔어가지고 예. 같이 가가지고 어떠셨어요? 제가 민이 형 처음 만났을 때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사무실에 이제 처음 왔거든요. 어색하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되게 여기 어색하게 이렇게 앉아있는데 민이 형이 컴퓨터를 하다가 싹 돌더니 저를 보면서 연기하고 싶니? 이러는 거예요. 그 인상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근데 본인 연기에 대한 열정이 되게 강했었어요. 처음부터. 나 배우야 하면서 막 네이버에 자기 이름도 쳐서 보여주고 네, 그렇게 처음 만났어요. 같이 일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민이 형이랑 같이 좋아요. 네, 굉장히 호흡도 그 자기만의 그 연기 호흡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많이 배우거든요. 그 민이 형 연기 보면서 저도 저만의 연기 호흡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도 했고 예, 그래서 많이 배우면서 하고 있어요.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장난스럽게 배우라는 직업에 대한 민이 씨의 사랑은 끝이 없다. 조금은 어리숙하지만 동료 배우들을 생각하는 마음 또한 깊고도 깊은 그는 동료 배우들에게 있어 믿음직한 동료이자 닮고 싶은 배우이기도 하다. 연기에 대한 마음 하나로 뭉쳐진 동료들 사이에서 오늘도 민희 씨는 대본을 읽고 또 읽으며 배우의 길을 걷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연습실에 나온 민휘 씨. 건방과 음향 기기들을 만지는 그의 손이 바쁘게 움직인다. 재빈아 이거 다 했어요? 오 이렇게 하면 되지 어떻게 다 했네 어서 오케이 오케이 나 물
좀 떨어 테니까 5분만. 어? 5분만 딱 서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그 아빠. 아빠 가지고 와요. 네. 5분만. 오케이. 오늘은 동료 배우이자 선생님인 예빈 씨에게 보컬 강습을 받는 날. 준비한 악보를 찾아 연습을 준비한다. 파일안 가득 들어있는 악보들이 그의 연습량을 말해주는 듯하다. 연습 많이 했어요? 바로 호흡 훈련하고 시작할게요. 오케이. 자, 딱 서시고 호흡 훈련 어떻게? 8 카운트에 들이마시고 멈추고 최대한 내뱉을 수 있는 한 길게 내뱉는다. 아로. 아. 아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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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번 해보세요. 아. 아. 너무 아 이렇게 되니까 뜨지 말고 소리가 아 그냥 이 상태로 호흡 빼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계속 들이마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멈춰. 하나 둘 셋 넷 스탑. 호흡 푸세요. 지금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쵸? 어깨 올라가면 안 되죠. 이거 편안하게 놓고 편안하게 놓고 숨은 여기로만 여기로만 왔다 갔다 한 번만 들이마셔 봅시다. 편하게. 하나 안 되겠다. 옷을 벗읍시다. 겉옷을 답답하니까 벗고 벗고 편하게 어깨 펴고 옷 저한테 주세요. 불편한 겉옷까지 벗어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연습하는 민휘 씨. 보컬 연습은 발음과 호흡이 불안정한 민희 씨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연습 중에 하나. 긴장 탓인지 올라가지 말아야 할 어깨가 자꾸 올라가 그를 괴롭힌다. 내뱉으세요. 옳지. 여덟 카운트 들이마신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몸이 가벼워진 것일까? 이제야 몸이 풀렸는지 소리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한다. 조금 더 내리세요. 그렇지! 그렇지. 셋, 넷. 낮은 거예요. 한 키 낮은 걸로 불러볼게요. 네. 처음에 가사 보고 나중에 가사 안 보고. 네. 사랑은 소리 없이 찾아와 내 가슴을 떨리게 만들죠. 둘, 셋, 넷. 아무런 이유 없이 전화를. 둘, 셋, 넷. 그냥 맞춰보는 나를 보내요. 셋, 넷. 나 오늘 너에게 고백할 거야. 붙을 거야. 어디 너 가나면 충분해. 노래, 춤, 연기 자신의 재능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배우 강민휘. 작은 조연에서부터 극을 책임지는 주연에 이르기까지 진심을 담아내는 그의 연기는 대사와 노래 가사를 타고 대중들의 마음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습이 끝나자마자 급히 걸음을 옮기는 그의 모습. 발걸음이 닿은 곳은 다름 아닌 대표이사실. 이사는 이제 보컬 수업 끝났어요. 아, 끝났어? 네. 잘했어? 네. 얼마나 잘했어? 나한테 자랑해봐. 네. 자신 있어? 네. 오케이. 이사님. 네. 민희 씨가 계속 네. 이사님 말씀을 하세요. 제가 먹을 걸 주거든요. 네. 이 소속사에서 가장 좋으신 분이라고 가장 좋다고 계속 얘기하시길래. 그 민희가 사랑하는 방법을 압니다. 네, 고마워 민아. 네. 네. 알게 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한 14년 된 것 같아요. 예. 이사님께서 발굴하신 거군요. 이제 그 나사렛대 김종인 교수님이라고 교수님이 저희에게 추천하셨고요. 오디션 보고 그리고 캐스팅하게 됐죠. 네.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 어떠세요? 그 뭐 민희가 칭찬해서가 아니라 민희는 참 최고의 배우 같아요. 예. 장애를 가져서 특별히 봐준다 뭐 장애인이니까 이게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민희예요. 그러니까 엔터테이너로서 정말 배우로 봤을 때는 다양한 표정이에요. 민희는 그리고 최고의 미소를 가지고 있고요. 제일 제가 배우로서 인정하는 게 뭐냐면요, 정말 끊임없는 노력을 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아침에 제일 빨리 회사로 출근해요.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제가 그 비장애인 배우와 장애인 배우 함께 해왔었거든요. 지금 스타가 된 분들도 많고. 그런데 미니처럼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 배우는 없었습니다. 네. 이 강민희 배우의 그 특별함이라는 뭘까요? 강민희의 특별함, 자신을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표현할 줄 안다는 것. 자신이 배우로서 나 국민 배우예요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게 민희에게 가장 특별함이고 소중함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칭찬 많이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와, 기분 좋아요. 이사님이 왜 가장 좋으세요? 사랑을 하니까요. 맛있는 거. 아, 그럼 이제 다음 스케줄은 어떻게 되세요? 아, 이번에 이제 이 공연을 하면서 동시에 영화가 촬영이 들어갑니다. 다큐성 영화인데요. 그 국제영화제 초청작으로 작업이 들어가서 오늘 그 제작사 대표님과 또 저희 작가님과 또 배우와 함께 회의를 합니다. 기대하는 작품입니다. 잘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럼 이제부터 뭐 하실 거세요? 2시에 이제 리딩 하는데요. 이제도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딩 들어가기 전에 2시 전에 지금 리딩 연습 개인 연습 할 거지? 네. 파이팅. 네, 파이팅이요.